십자군 전쟁, 1096년, 1291년. 성스러운 전쟁과 변화의 세기.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종교 전쟁으로 라틴 교회가 주도하여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음모와 영토 확장, 문화 간 충돌 등 다양한 목적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군의 기원, 무장투쟁의 촉발. 십자군 전쟁의 기원은 기독교 유럽과 성지를 통치하던 이슬람 제국 간의 긴장에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에게 성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습니다. 셀주크 튀르크가 1071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성지로 향하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는 유럽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촉발점은 1095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한 열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교황은 기독교 기사와 귀족들에게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라고 촉구하며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유럽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종교적 열정뿐만 아니라 부와 영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회는 유럽의 귀족과 평민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 1096년부터 1099년까지 놀라운 성공. 제1차 십자군은 여러모로 가장 성공적인 십자군이었지만 시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드로 수도사와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민중 십자군이 기사들보다 먼저 성지로 향했으나 이들은 셀주크 튀르크에게 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사들의 십자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귀족들, 특히 고드프루아트 부용, 부에몽드 타란토, 툴루즈 백작 레몽네세 등의 지도에 훈련된 기사단이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안티오크를 1098년에 점령했고 마침내 1099년 7월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십자군은 잔인한 학살을 벌였습니다.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시민들은 십자군의 종교적 열정에 휩쓸려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고 고드프루아트 부용이 이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의 성공은 유럽과 이슬람 세계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으며 이후 에데사 백국과 안티오크 공국 등 성지 일대에 여러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슬람 저항의 부상과 이후 십자군 전쟁, 제1차 십자군의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슬람 세력이 점차 결집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모술의 총독 젠기가 에데사를 1144년에 탈환하면서 제2차 십자군 1147년부터 1149년까지 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십자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 황제 콘라트 3세가 이끄는 십자군은 에데사를 되찾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실패는 기독교 유럽의 이슬람 세력의 강화를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의 가장 큰 위협을 안긴 인물은 살라딘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 살라딘은 뛰어난 군사적, 외교적 재능으로 이슬람 세계를 통합했습니다. 1187년,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꺾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제3차 십자군 1189년부터 1192년까지 이 촉발되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사자신왕,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이끌었습니다. 프리드리히 1세는 도중에 익사했고 리처드 1세가 십자군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리처드는 아크르와 같은 주요 해안 도시를 탈환했지만 예루살렘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살라딘과 휴전 협정을 맺어 기독교 순례자들이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슬람의 손에 남았습니다. 제4차 십자군,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전쟁, 가장 악명 높은 십자군은 바로 제4차 십자군입니다. 이 십자군은 원래 예루살렘을 탈환할 계획이었으나 베네치아 상인과 현지 정치적 사건에 의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1204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였습니다. 같은 기독교 도시를 약탈한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으며 비잔티움 제국을 약화시켰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라틴 교회와 동방 정교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십자군의 영적 정당성을 훼손시켰습니다. 십자군의 쇠퇴.
이후 십자군 전쟁은 점차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5차 십자군 1217년부터 1221년까지 은 이집트를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제6차 십자군 1228년부터 1229년까지 은 군사적 성과 없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외교를 통해 예루살렘을 잠시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맘루크 왕조의 등장으로 십자군 국가들은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맘루크 세력은 십자군의 요새를 차례로 탈환하며 마침내 1291년 십자군의 마지막 도시 아크르가 함락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십자군의 유산, 십자군은 유럽과 중동 양쪽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성지를 영구적으로 탈환하려는 목표는 실패했으나 여러 면에서 지속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 문화 교류와 무역. 십자군 전쟁은 유럽과 중동 간의 새로운 교류와 무역 경로를 열었습니다. 유럽 기사와 상인들은 이슬람 문화에서 발전된 건축, 과학, 의학을 접했고 이는 유럽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흐름은 후에 르네상스로 이어졌습니다. 이 종교적 긴장,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이 긴장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약탈은 서방 라틴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3. 기사도와 성전. 십자군 전쟁은 유럽에서 기사도와 성전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템플 기사단과 성 요한 기사단 같은 군사 수도회는 용맹과 규율로 유명해졌습니다. 4. 정치적 변화.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정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교황의 권력은 십자군을 통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중세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성전의 세기와 그 후유증.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전쟁 이상이었습니다. 종교적 신앙, 정치적 야망, 문화적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으며 1291년 아크르의 함락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투쟁은 유럽과 중동의 역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십자군 전쟁의 기억은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의 인식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